다같이 주님 옆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귀여 다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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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1907년의 부흥은 허락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 내기 시작하였네. 그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6월 25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유대인 전도.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방금 전까지 폭도들에게 에워싸여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부드럽고 침착한 어조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학적 지식이나 엄격한 논리체계를 벗어던지고 몸소 겪었던 체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 은총의 역사들을 되돌아보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증거합시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했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도 교회 핍박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은 그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고통 중에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나 그에게 능력과 영감을 공급하는 수원지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전도를 설명하자 그들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맙니다. 그들에게 선민은 오직 자신들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가장 분개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 자신의 사명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용기는 그의 사명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놀라운 주님을 전합시다. 그것이 바울처럼 전도자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거듭난 간증을 통하여 전도합시다. 금주 암송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품어주십니다. 오늘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 전도는 복음의 빚진 자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나는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사역.
사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선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섬김을 행했습니까?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오늘도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 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부여 다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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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영원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조금의 진연을 부르므로 허락할 수 없어서 할렐루야! 내기 시작하였네. 그가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이어 다시